이제 내일자시 초과에 공략할 종목도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태근 팀장께서 보고 계신 종목 두 종목 있는데요. 어떤 종목 먼저 살펴볼까요? 네, 일단 두 종목인데 바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중기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내일장 한번 보신다라면은 뭐 JN 케이터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5일선과 이격조정 마무리가 되고 난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좀 준비를 했는데 최근에 그 변동성이 커진 부분들은 그 산업통상자원부가 도시가스 수소원입 7층 추진단을 발족을 하게 되면서 이 모멘텀 수소 모멘텀으로 해서 최근에 상승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때 2026년까지 도시가스의 수소를 20%가량 흡입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 천연가스 한 해 뭐 사용량이 4천만 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0% 정도 혼입을 하게 되면 한 250만 톤 정도 사용량이 감소를 하게 되고 250만 톤 사용량이 감소가 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700만 톤 정도 감축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소 시설 구축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 수혜가 되는 종목들이 떠오르는데 그중에서 JN 케이터가 아무래도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내 최초로 온사이트형 도시가스 계질 방식에 대해서 상용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국산화도 진행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소 충전 시설 관련돼서 계속해서 관련된 어떤 충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납품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수혜주로 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SK 머티리얼즈와 같은 경우에도 수소 추출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 그 동부산 버스 차고지에 그 1,300km 정도 생산이 가능한 시설을 현재 구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소 관련해서 이제 테마주에서 이제 조금은 시작 관련된 주로 넘어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정부 사업이라든지 수혜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최근에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6,800원이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5,950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소 모멘텀 받으면서 2,800원도 얘기해 주셨고요. 이 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의 의견도 들어볼까요? 내일 시장 어떤 종목 공략할까요? 네, 내일은 시장에서 그래도 좀 한 축으로 좀 그렇게 크게 부각을 받지는 않지만은 다른 축으로 청담 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청담 러닝은 청담 어학원의 그 오프라인 가맹점으로 시작을 해서 거기서 이제 온라인까지 스마트 러닝까지 운영을 하는 대표적인 회사 같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CMS 에듀라고 하는 또 자회사가 한 9개가 있는데 그중에 상장사는 CMS 에듀가 있는데 합병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외 15만 명 재원생과 그리고 또 500개 센터까지 확대가 된다라고 했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청담 러닝은 초중등 영어고요. CMS 에듀는 초중등 수학입니다. 영수 모두 고르게 갖춰 가셔야 됩니다. 어머님 이런 대사도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맞섰을 때 수학과도 코딩까지 같이 연결되는 이런 흐름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센터가 만약에 합친다라고 했었을 때도 오히려 뭐 임차료라든가 여러 가지가 또 효율적으로 나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긍정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교차 수강생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훨씬 더 어떤 매출의 흐름들은 시너지를 가져갈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통합 캠퍼스라고 하는 두 영역을 합친 크레버스라고 하는 학원이 확대가 돼서 좀 더 기대감을 키울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게다가 또 하나는 프리미엄 영어 유치원까지 어떤 초중 쪽에 기반이 되는 또 영어 유치원까지 들어가게 되면 될 만한 거 다 하는 회사 같은데요. 게다가 또 메타버스를 통해서 온라인 학원까지 런칭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또 하나의 메타버스가 활용되는 교육 영역 쪽이다라는 쪽에서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을 바라보게 되면은 코로나19 때 좀 실적이 좀 주춤했다가 그래도 다시 올해부터 작년부터 실적에 대한 확장세가 이어가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작년에 중간 배당이 1,000원 정도를 할 정도로 중간 배당만 받아도 3%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추가로 실적에 따른 배당이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배당 메리트도 크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습니다. 네, 청담 러닝 지금 교육 기업 지금 분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실적도 좀 양호하고 개선되어 간다는 말씀. 매매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네, 그거를 안 했네요. 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기준으로 오늘도 저가 테스트가 좀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확인되고 계속 우상향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이제 단기 어느 정도 매물 소화하고 다음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매수가는 지금 한 32,000원대 초반 정도로 잡아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일단 지난 고점대가 나오는 39,000원대
그런 정도로 바라보시면서 손절가는 3만 원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내일 자 시초가 공략 종목 두 분 전문가는 수소와 교육 쪽에서 좀 찾아주셨고 청담러닝, JNK 히터 그리고 ISC와 바텍 또한 좀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분 전문가 그리고 유네캐스터 수고하셨어요.